결혼하려는 남자 여자들이 자산을 어느 정도 모아놨어야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제 현실적으로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죠. 내가 얼마를 모아놨어야 결혼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거를 모으는데 초점을 맞춰요. 최소한 자기가 정해놓은 이 허들이 있죠. 요것까지 내가 모아놔야겠다. 그리고 나서 결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돼. 케이스 1, 2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남녀가 모두 각자 자기가 생각했던 자산 액수가 있어요. 이거를 각자가 이렇게 모아서 그 뒤에 결혼을 해. 이게 케이스 1번이고 2번은 뭐냐면 이렇게 모아서 성공시킨 다음에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일단 모여서 합쳐서 그 뒤에 같이 모아. 뭐가 더 빠를까요? 뭐가 더 나중에 숫자 총액이 크겠냐 이거야. 이게 이런 측면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 수능 세대들 특징이 뭔가 이게 커리큘럼이 다 있어요. 자기 혼자 커리큘럼을 다 짜, 계획을 짜. 그래서 아, 돈을 이 정도 모아놔야 되고 그 뒤에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전략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케이스 2번. 일단 완벽한 상태가 되지 않았더라도 둘이 일단은 합쳐 결혼을 해. 그리고 같이 가. 그러면 고정비 같은 것도 사실은 공동 부담이란 말이에요. 뭐 따로 원룸에 이렇게 살아. 월세 이렇게 나가. 그리고 막 연애해. 2, 3년에. 이때 돈이 다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잘 맞는 사람을 찾았다면 내가 돈을 못 모아서 아직 결혼을 못했다. 이거는 사실은 잘 생각해봐야 되는 선택이란 거지. 반대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 돈을 얼마 모아놔야 결혼할 수 있냐? 이건 약간 개인적 관점이라고. 그러니까 나이에 비해서 너무 솔직히 생각하는 어떤 그 하한선이 있잖아요. 이 하한선보단 당연히 많아야지. 그런데 생각을 해야 될 게 내가 원하는 이 액수를 딱 맞춰야지 그 뒤에 내가 결혼시장에 가서 뭔가 강점이 있을 거야. 남들보다 빠지지 않을 거야. 이 생각도 맞는데 조금 이른 나이더라도 아직 그걸 안 모았더라도 먼저 마음 맞는 사람을 맞춰가지고 같이 비용을 부담하고 그죠? 같이 모으고 이게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 질문에 조금 다른 관점인 거죠. 일단 모아서 마음 맞고 괜찮은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하고 같이 공격하면서 같이 모아가는 것도 고려를 해봐라. 그것도 있을 수 있는 전략이잖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얼마를 모아놔야 되냐.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현금성 자산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결혼을 앞뒀으면 현금성 자산으로 갖고 있어야 돼. 이거를 전부 예를 들어서 유동화가 어려운 가장 어려운 게 뭐겠어요? 막 부동산 같은 거죠. 결혼을 앞두면 사실은 스드메 뭐 들어가잖아요. 뭐 신혼여행 예약해야 되잖아. 현실적으로 뭐가 바로 들어가죠? 바로 현금이 들어가요. 바로 돈 나가. 현금성 자산으로 좀 갖고 있어야지 이게 준비할 때도 스트레스 안 받고 둘이 덜 싸운다. 그래서 물론 질문 주신 거는 무슨 생각인지는 알아. 근데 나도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걸 완벽한 상태로 맞춰놓고 그래야지 뭔가 그 다음께 될 거라는 생각. 이것보다는 그냥 빨리 맞는 사람 찾아서 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현금성 자산으로 갖고 있는 게 좋아요.